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진짜 어른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전 50대인데요. 아직도 이제 때때로, 아이고야, 내가 어른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그 나이가 주는 책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50대만 그럴까요? 30대, 40대도 마찬가지, 60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담으로 이제 어린 후배들 보고서, 아이,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런 말을 장난처럼 하긴 하지만, 이제 마음바닥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그 진짜 어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뭐 30대든 40대든 상관없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특별히 실수를 하지 않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진짜 어른의 생각 습관이 뭔지, 내가 진짜 어른이 되고 싶으니까 한번 어떤 걸 체크해 봐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짜 어른이 되려면요, 우리의 생각 습관. 원래 인생은 힘든 거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인생이 더 쉬워지세요? 경험이 많아진다고 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참 이상하죠? 더 힘들어져요. 더 조심스럽고. 예전에는 뭘 몰라서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빌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러다가 뭐 실패하면 다시 하시면 되지 뭐 이랬는데, 이제 몸을 사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국 이제 몸을 사리게 되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자, 인생은 원래 힘든 거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서운 거라는 거를 다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알면 무섭겠어?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그건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원래 두렵고 복잡하고 아주 막막해 보여요.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성숙한 아직 이제 미성숙한 내 모습인 거고 진짜 성숙한 어른은 일단 뭐 어쨌든 뭐 시작하면 의외로 할 만하다. 이런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예전에 있었으니까. 직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직을 했다고 쳐요. 이제 작은 회사로 이제 급한 마음에 지금 당장 이제 어쨌든 회사를 나왔으니까 이제 어떤 뭔가 어디에 지금 계속 월급을 받고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주 작은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완전히 가족 회사네. 이게 사장이 남편이고 뭐 이사가 아내고 뭐 사장 동생이 실장 뭐 이런 식의 회사 있잖아요. 완전 족벌 체제. 일하기 힘들죠. 근데 월급은 또 회사가 잘 되니까 월급은 제대로 나오고 복리후생도 나쁘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작은 회사들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 나이도 적지 않은데 여기서 계속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심하게 스트레스 받고 휘둘려야 되는 걸까? 이제 막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 이제 작은 회사에 있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출근하기가 겁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체제, 이런 문화를 내가 모르니까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 거구나. 시스템이 이제 없고 이렇게 작은 회사는 처음이니까 이런 경험도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유익한 점이 있을 거야. 안 해봤으니까 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사람 하는 일인데 뭐 내가 지금 모르니까 겁나는 거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지 실제로 뭐 그렇게 무서워할 일 아니야라고 쿨하게 마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완벽한 준비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준비라는 거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니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하게 뭔가 준비하고 시작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본다.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하길 잘했어요. 저희 선배 한 분이 사업 실패하고 돈다 잃고 이제 남이 망해서 왜 이렇게 매장 빼갖고 거기 임대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런 조그만 상가에서 다시 고깃집을 시작하셨어요.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일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망했으니까 좀 쉬어라. 막 이렇게. 그런데다가 망한 사람이 또 망한 가게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막 결사반대하고 주변에서 말렸어요. 근데
뭐 쉬어도 뭐가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선배가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잃을 게 없으니 그냥 시작한대요.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가 망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준비 없이 그냥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무모하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워낙 가게가 작고 이제 투자금도 없이 거의 거기서 이제 그뭐 실패했던 분이 막다 남기고 간뭐 그런 기물들을 이용해서 맨몸으로 부딪혀서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자리 잡았어요. 우리는 때로 이제 그런 무모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해야겠다 싶은 건 준비 없이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는 거 때때로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렇게 무모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무엇보다 성숙한 어른이라야 알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뭐 신입사원이라면 뭐 보고서 하나 쓰는 것도 잘 못하고 기죽고 그거 못해갖고 욕먹으면 뭐이 회사랑 안 맞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어른 리더는 뭐 새로 회사에서 뭐 회사 신규 아이템을 런칭해서 영업을 시작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계속 시행착오를 거치고 잘안 돼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진짜 리더입니다. 그래야 어른이에요. 처음부터 막잘 되는 일 살아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아는 거죠. 그런 이제 이 나이와 경력이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잘 되는 건 거의 없어. 이렇게 그 저희 동네에 이렇게 그 작은 파스타집이 하나 있어요. 동네치고 근데 예쁘장하게 생긴 파스타집이긴 한데 동네치고 너무 비싼 거예요. 물론 맛은 있는데 아 저렇게 비싸가지고 동네 상대로 뭐 중고생도 많고 뭐 아줌마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저게 되겠어 동네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손님이 없어 지나갈 때마다 걱정이 됐었어요. 근데 버티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결국 맛집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보면 점심시간에 보면 매일 웨이팅이 걸려 있어요. 동네에서 동네 장사하면서 매일 웨이팅 걸리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언어는 결국 버티면 된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줄내 이미 알았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열심히 한 그게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존중이에요. 우리가 존중이란 키워드는 진짜 어른의 키워드예요. 어떤 걸 존중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부터 존중하는 거예요. 나부터.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뭐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막 겸손하거나 또 뭐안 되면 자기 연민에 막 자기 동정에 스스로 불쌍하게 여기거나 힘들다고 뭐 투정 부리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죠.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나야 진짜 어른입니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돕지 않으면 하늘도 나를 돕지 않아요. 일단 나한테 집중하고 나를 존중해서 버티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딱두 발을 땅에 딛고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해결책도 나옵니다. 자, 나부터 존중하고 두 번째 뭐예요? 모든 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간단한 원칙이 뭘까요? 당연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후배가 내 책상에 커피 올려놔도, 뭐 자료 찾아다 줘도, 회의 스케줄 알려줘도, 그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상급자니까, 당연히 너의 역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 해줄 때마다, 아, 고마워요, 김주임. 아, 고마워요, 홍길동 씨. 라고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어른 리더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맙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야 잘해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잘해주는 그게 바로 이제 어른이에요. 세 번째는요,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유세미 직장 수업에서 계속 이제 말하기를 훈련하잖아요. 말은 어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생각 없이 계속 말 내뱉는 거, 아, 저 사람 다 좋은데 말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어른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계속 우리가 스스로 트레이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선배라는 이유로 이제 계속 거슬리는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자꾸 이제 핑계 대고 다른 팀한테 자기 잘못 뒤집어 씌우고 막 변명하고 그런 사례를 여러 번본 거예요. 그럼 속 터지는 거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불렀어요. 김 대리, 내가 계속 봐왔는데 그렇게 그렇게 이중인격으로 계속 일할 거야? 지난번에 그 건도 거짓말이고 지난번 저쪽 팀 잘못이라더니 결국 당신이 잘못 얘기한 거고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일을 그렇게 해? 이렇게 막 그야말로 내질러놓으면 자기가 뭐나 속에 있는 얘기 못 참아 뭐 이런 얘기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대로 어른다운 조언 아닙니다. 내속 시원하라고 남을 비난하는 거는 미성숙한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진심으로 그 후배를 아낀다면 일단 조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을 때 먼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저 친구의 신뢰를 얻고 있나? 그 친구랑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그 친구한테 내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조언하지 마셔야 됩니다.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만 조언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이 먹히니까. 그리고 나서 신뢰를 얻고 있으면 이제 1대1로 만나서 마주 앉아서 팩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을 볼때 내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계속 신뢰를 잃으면 나중에 일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그렇게 다 얘기해 줬어요. 조언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 친구가 너무 마음이 상했으려나?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조언이에요. 내가 별로 마음이 안 좋아야지. 저 친구가 상심하고 참 창피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진심의 조언입니다. 내가 조언을 하려면 그 친구의 신뢰를 얻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줘도 될까? 허락받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진심으로 마음이 짠한 거. 이런 느낌이 들어야 그게 어른으로서 제대로 이제 조언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른이, 진짜 어른이 되는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좀더 성숙하게 어른이 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유익한 10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쌤의 직장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